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1.5% 강세 중입니다. 자, 근데 장 시작 시점 그리고 오전장에 5%까지 하락이 됐었어요. 자, 제가 주말에 HLB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때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흔들릴 수 있다. 자, 단기적인 상승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2월 달 들어서 상승폭이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죠.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데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뭐라 그랬죠, 제가? 가격 전략. 그렇죠?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이유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해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실적이 따라 붙는다. 자,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과거 뭐 15년도, 뭐 16, 그쵸? 16년도 신라젠, 15년도에 한미약품, 그리고 17년도에 뭐 HLB. 뭐 HLB 같은 경우에 15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까지 계속 강세를 보였고 폭락을 한번 한 다음에 19년도에 또 치고 달렸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장기차 차트를 한번 보면 저 14년도에 시작을 해서 15년도에 그쵸 주가가 출발했고 이때 어떤 이슈가 붙었냐면 리보세라님 있죠. 이때 당시의 이름은 아파탄입이었어요. 아파탄입이 원래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겁니다. 자, 근데 HLB 생명과학 있죠. HLB 생명과학 여기서 뭘 했었냐면 인공간에 대한 연구를 계속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리보세라님이라고 불리는 게 이때는 아파탄입이었는데 이때 위암 치료제로 중국 쪽에서 임상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완치 환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파탄입 그리고 리보세라닙 두 개 같은 거예요. 이 두 개 같은 건데 이게 먹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세대별로 이야기를 드렸죠.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 3세대 면역, 그쵸? 여기 아파탄입이나 리보세라닙 같은 건데 그쵸? 편의상 제가 리보세라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게 표적항암제예요. 애초에 화학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먹는 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표적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런데 완치 환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진양곤 회장이 뭐 존경한다, 뭔 한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중간에 엄청난 유혹이 많았을 겁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삼상 통과를 16년도인가 17년도에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한번 더 위쪽으로 바로 또 친 거예요. 이때 17년 말 그리고 18년 초 이때요. 그리고 나서 자 대략 한 10년 정도 이 시세 기간을 봤을 때 여기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9년도에 나온 시세는 못 먹습니다. 자, 이미 신고가를 만든 그 시점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이거 몇 프로예요? 만 원부터, 그쵸? 다시 한 5배 정도 올라오고 나서 그냥 하나, 둘, 셋, 3결에 끝났잖아요. 중간중간 올라온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터울의 시세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나왔는데 2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쳤을 때 한 차례 빼고 그쵸? 8년 동안은 내가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새로운 시작점에 와 있다. 왜? 여기는 기대감이었고요. 지금은 실제 실적에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그 바이오 시밀러 있죠? 그쵸? 셀트리온에서 하거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하거나 이런 시밀러하고는 달라요. 이건 오로지 신약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양곤 회장이 정말 제가 참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일단 중국에서 3상 통과를 했고요. 그쵸? FDA에서 1상하고 2상까지 정도까지도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 진행 중에도 라이센스를 넘기라는 그런 제안을 빅파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밀고 온 결과 어때요 지금 회사 꼬라지가? 600억 적자, 1000억 적자, 700억 적자 이 돈을 다 땡겨와서 막은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있었던 유상증자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규모가 실제 규모 자체로만 보면 금액상으로는 큽니다. 근데 진행하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외부 자금을 차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지금은 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제 숫자로 찍혀야 돼요. 임상 들어갔다고 주가가 뭐 폭등하고 급등하는 그런 시대는 갔어요. 근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뭐예요?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에 이미 들어갔고 넣은 지도 7개월 차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주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 시세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한번 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오늘도 47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정된 수치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22일까지는 확정돼 있는 수치는 맞긴 맞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근데 47억은 장 마감이 되고 나서 확정된 수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상승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에서 쓸어담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추측이 된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말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뭔 줄 아시죠? 매수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오늘도 그렇죠? 정확하게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나올 거다 이게 아니라 자,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났죠. 연준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빠르면 3에서 4월 정도부터 올 겁니다. 이때 성장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이런 바이오 쪽 그리고 기술주 쪽에서 자금 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 안 망합니다. 물론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강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반영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금리를 실제 인하시킬 때 그렇죠. 한번 출렁일 겁니다. 그 구간까지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놔야 되고 그게 매매 전략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HLB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을 확보한 이후에 시장에 빗대어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즉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에서 연말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 있는데 싹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만 매매를 한다. HLB 지금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죠. 적자인데 신고가 종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면 실적이 뒤에서 따라온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판매허가 신청 이후에 나올 거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는 돼야 됩니다. 그때가 되잖아요.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임상에서 진행했을 때에 임상 이상 정도 들어갔다. 3상 되면 다 빠졌거든요. 임상 이상 정도 들어갔을 때 그냥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상 이상 정도 들어갔을 때 10배 정도 상승을 했었던 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다. 제약주들,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의 특징이다. 그게 HLB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게 안 먹혀요. 그렇죠. 안 먹히고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이제는 왜 이미 시가총액이 4조 이상에서 저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뭐가 돼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렇죠. 소통방에서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정확하게 진행이 된 내용 볼게요. 자, 12월 26일 AD 테크놀로지 8시 53분 그리고 레뷰 코퍼레이션 8시 55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장 시작 전에 나갈 수 있는 건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자, AD 테크 보세요.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 8%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이상의 강세 구간에 들어왔죠. 이거 뭐예요? 반도체예요. 그렇죠. 반도체 중에 디자인 하우스 비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비메모리 쪽으로 수급이 옮겨오고 있는 거다. 그 신고가의 첫 번째 구간에 와 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예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 전에 수익을 확보해 놓고 인하 시기가 왔을 때 뭐 길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피해 있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겁니다. 한 3에서 4월 정도 그 전에 수익을 확보해 놔야 3에서 4월 정도에 우리가 피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될 때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즉 신고가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도 이슈가 하나 있죠. 자, 보세요. 12월 22일 레고캠 바이오 8시 54분에 진행됐죠. 내용 한번 봅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보세요. 오늘 10% 강세 그리고 장 시작 때는 18% 강세에 출발을 했습니다. 고가 24%까지 잡히는데 22일 날 들어간 겁니다. 모두 스윙으로 돌립니다. 자, 22일 날 보면 시가 1.64%, 종가 6.34%. 그렇죠. 애초에 돌파 구간을 정확히 공략을 했고 오늘 갭으로 18%가 뜬 거예요. 전날 상한가도 아닌데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슈 한번 볼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얀센의 ADC 후보 물질 2.2조 원 규모 기술 수출. 이런 재료가 왜 시세가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나올까요?
레고캠바이오 뭐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실적 좋은 종목 찾아다니지 마세요. 손해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연말 이벤트로 무료로 다 입장시켜드립니다. 단 1000분까지만 한도로 받을 텐데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시노펙스 금요일날 급등 마감했고요. LS전선 아시아 급등했고 테크윙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익스프레스 한동훈이죠.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앞으로도 보일 거고 지금도 괜찮은 편이에요. 항상 신고가에서 나온다. 모든 종목들은. 자, 보세요. 어부부 반도체. 반도체 쪽 또 들어갔죠. 그렇죠? 12월 19일 애초에 자 내용 한번 보면 어버브 자 보세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단일가 거래 중입니다. 요날이에요. 12월 19일 상한가 간 날 정확하게 12월 19일 장 시작 전이죠. 8시 53분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조건 신고가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 외적인 다른 부분에서는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손절만 하고 있다. 그렇죠. 가격대를 잘 못 잡겠다. 시장의 주도주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오늘도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가격대를 쉽게 주지 않는다. 그렇다는 건 지금 내가 싸게 살라고 노력을 하잖아요. 못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높게 사지만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걸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 보면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온 이유는요.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편집 시간도 상당히 그럼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HLB 지금 매도 구간 아니고요.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FDA의 판매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진양곤 회장이 지금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더 빨리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최대치만큼은 조금 낮아질 거예요. 대신에 빨리 먹는 대신에 그 구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재료보다 가격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LB는 이미 가격적인 부분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격 전략 반드시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무조건 가격에 앞세워서 매매를 하자.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그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렇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